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배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오늘 키워드 배틀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이청원 FA,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고 종목들 비교를 해볼지 일단은 키워드 확인해봐야 되겠죠? 이청원 FA가 선정한 오늘 시장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는 어떤 것인지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청원 FA의 키워드는 바로 신병이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신병이 뭘까?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있는데 아마 혹시 군대의 그 신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새내기주들이죠. 신규 IPO 관련된 종목, 상장된 종목들의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따상도 기록하고 있고 새해 들어서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 신병이 정말 그 신인의 신병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청원 FA님. 네. 네. 맞습니다. 신병이 그 군대 얘기 맞나요? 예, 바로 그 친구들입니다. 네, 남자끼리 군대 얘기하면 별론데. 예, 그래서 안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신병이라고 오늘 키워드를 선정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무언가 모르게 저도 유심히 한번 봤는데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정말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종목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 핫한 AI라든지 인공지능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기타 종목들 예를 들어서 꿈비, 스튜디오 미르, 오브젠, 샤페론, 3기 EV, 코난 테크놀로지, SBB 테크와 같은 기업들 모두 주가 움직임이 분명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시간을 조금 두고 2020년부터 사실상 공모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었던 많은 기업들의 흐름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공모 가격 또한 일정 부분 기업이 원하는 수준까지 오르지 못한 채로 반영이 되었고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따상이라고 하는 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략 4분기 정도부터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이 따상 나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따상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종목들도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이걸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시장의 환경이 지금 좋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기대감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말 그대로 좋다 보니까 종목들도 지금처럼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이제 앞으로 공모를 할 기업들의 주가도 주식시장의 상장 이후 꽤나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면 이제 이 친구들은 금수저 같은 그런 친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병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도 결국에는 일을 매우 잘하는 친구들이라는 것. 아마 이러한 흐름이 적어도 지금과 같은 훈풍 속에서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키워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양상이지만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자.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이등병, 신병 맞네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상장한 이등병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좋게 흘러가는지 좀 체크 좀 해주실까요, FA님? 네, 첫 번째 종목은 꿈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꿈비, 네. 이름이 참 예쁩니다. 동사 같은 경우 유아용품의 제조 및 생산 그리고 이걸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중에서도 유아용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나 교재, 완구 등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 매출 비중이 그래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 대략 70% 정도. 반면 상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나 앞으로 기업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 실적이 나아지고 영업이익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제품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158억 원 순으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고 있는 매출 현황 또한 지난해 3분기 대략 206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4억 원 수준, 사실상 영업이익률이 6%도 되지 않는 그런 면에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비용이 조금 더 생긴다면 영업이익률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적 개선세가 단기간에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더라도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아직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기업은 아니고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그 모두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 같은 경우 오늘 음봉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장 초반에 20% 이상 올랐습니다. 공모 가격이 5,000원이었던 기업입니다. 고가까지 대략 공모가 대비 4배나 올랐어요. 통상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말 그대로 경쟁률이 뜨겁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모 가격을 최대한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을 많이 유치받게 되면 결국 그것은 동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조달 자금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꽤나 조심스러운 환경에서 공모 가격이 5,000원으로 측정되었지만 유통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무언가 모르게 시장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비록 음봉이 나온다고 해서 이대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보시고요.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양봉이 다시 한번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꿈비 어쨌든 상장하고 나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뭐 최근에 SAMG 엔터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관심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FA님은? 네, 이것도 사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기업인데 디지털 컨텐츠라고 어찌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영업활동이 정말 폭넓습니다. 만화 영화 제작이 핵심이 되고 있지만 컴퓨터 그래픽 영화 제작, 거기에 AI, VR, AR 관련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엔터, 미디어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업무를 다하고 있는 기업이 동사가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매출에서 제품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완구류, 브랜드를 토대로 한 완구 부분에서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러한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어서 2020년 이후 매출액 증가세가 매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흑자는 2021년부터 되었습니다. 하지만 흑자 폭이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모두 다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흐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공모 가격이 17,000원이었습니다. 자산 총액은 지금 435억 수준 기업. 그런 면에서 공모 가격 대비 3배 정도 이미 오르긴 했지만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간 이후로 조정이 그리 크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도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네. 해당 종목 또한 조금은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AMG 엔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 두 분이 정해주신 키워드를 두 분의 전문가께 서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관희 부장님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스튜디오 미르를 눈여겨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미르요? 예, 저는 비상장 때부터 계속 오래 봤던 종목이라 일단 이 회사 보면 뭐 2010년부터 이제 연역인데 사실 그전에도 굉장히 꾸준히 이제 그 애니메이션 제작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력이 높다라는 거는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제 회사를 차렸고요. 일단 이 회사는 애니메이션 전문 기업인데 주로 이제 예전에는 뭐 OEM이라든지 주로 주문을 받아서 주문받은 것만 이제 대행해주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하다가 그 뒤로는 이제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고 본인 자체 IP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 회사로부터 글로벌 콘텐츠 회사가 주요 고객들입니다. 뭐 디즈니도 고객사고 그다음에 글로벌로 한 5개 업체 이상이 고객사인데 최근에 주목받은 건 이제 뭐 넷플릭스에도 이제 납품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납품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뭐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유 IP를 확보를 해서 그 전에 단순히 이제 작업해 주는 거에서 뛰어넘어서
새로운 IP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돼서 SAMG 관련 종목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 스튜디오 미르도 제가 볼 때 뭐 따상을 기록하고 그 뒤로 한번 올라온 뒤에 한 이틀 정도 쉬고 있는 중인데 저는 조정만 잘 나온다라고 하면 또 한번 기회는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이고 OTT 업체들은 계속 늘어나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고 콘텐츠 종목들 최근에 좀 많이 쉬고 있지만 네. 좀 더 그 종목군들을 선별하셔서 스튜디오 미르 말고도 회사들을 조금 지금 한동안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미르 이건희 부장은 뭐 신규 상장주뿐만 아니라 컨텐츠 종목으로 자체로서도 좋은 경쟁력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스튜디오 미르 또 이천 FA의 꿈비 SAMG 엔터 모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다시 담아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천 FA와 함께 오늘 시장 일단 신병이라는 이 신규 상장주들의 선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시장을 정리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건희 부장의 오늘 시장 한마디 키워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선정하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부장의 오늘 시장 키워드는 대세는 재활용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재활용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경을 위해서도 재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쓰는 일회용품도 줄여야 되겠는데 주식시장,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재활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재활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핫한 섹터가 2차전지인데 그쵸. 2차전지의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패배터리. 예, 패배터리 네. 재활용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유럽의 CRMA라든지 뭐 미국의 IRA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엔 왜 폐 배터리와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기존의 부존 자원들을 최대한 덜 캐면서 이것들을 계속 리사이클링 해가는 과정에서 업사이드를 시키겠다라는 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 특히 유럽은 부존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그런 고민 끝에 나온 네, 법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가안은 나와 있는데 3월 중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보시고 모멘텀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24년, 25년, 뭐 30년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좀 봐야 되겠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 뭐 셀 업체들 한번 올라왔고 이 소재 관련 종목들도 한번 올라왔으니까 폐배터리 관련 종목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시나요, 부장님? 일단 폐배터리의 가장 대장은 지금 에코프로가 됐죠. 에코프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전구체 사업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리사이클링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에코프로 BM과 더불어서 에코프로가 지금 가장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예전에 폐배터리사 관련 회사들이 올라갈 때 에코프로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에코프로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성일아이텍 예전에 이제 스타 종목이었던 성일아이텍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일아이텍의 장점은 결국에 이제 다른 회사들이 폐배터리 관련된 산업을 하겠다, 진출하겠다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성일아이텍처럼 완벽하게 전처리, 후처리까지 다 완벽하게 해내는 기업은 성일아이텍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모든 타입의 배터리에 대한 전처리, 후처리가 다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미국의 IRA라든지 뭐 유럽의 CRMA 관련돼서 결국엔 원자재가 어디서 오느냐. 지금 대부분 이제 중국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건 아닌데 중국에서 가공이 돼서 오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중국산 배터리라도 우리가 가져와서 폐배터리로 재활용한다라고 하면 이건 원재료가 이제 한국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재료 자체의 국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IRA 법안 이후에 상장한 성일아이텍이 상장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이슈가 좀 이제 뭐 좀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다시 한번 유럽에서 지금 CRMA, 미국의 IRA와 비슷한 법안을 핵심 원자재법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상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3월 중이나 2월 말, 3월 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한 법안이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안에 핵심은 결국에
리사이클링에 관련된, 그러니까 일정 유럽에 수출되는 2차 전지에는 무조건 재활용한 것들을 일부 담아야 된다라는 법안이거든요. 결국에. 네. 그러면 관련해서 유럽이 이렇게 발의한 이유는 유럽 자체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들도 배터리를 계속 쓰고 나면 계속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포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련해 성일하이텍 여전히 유럽 사이트에서 이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향후에는 공장도 이쪽으로 이제 확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3공장까지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요. 나중에 이제 4공장, 5공장은 해외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지켜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폐배터리 관련해서 거의 대장주로는 에코프로는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일단 성일하이텍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체크해 볼게요. 예, 일단 뭐 폐배터리 하면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는 뭐 또 그 코스모화학 또 이제 괜찮아요. 예, 최근에 이제 코스모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온 이유도 이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모 화학이 그중에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지만 코스모 화학이 가장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코스모 화학이 왜 주목을 받았냐. 이산화 티타늄이라든지 항산 코발트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였습니다. 원래 이걸 쭉 해오다가 이 항산 코발트라든지 이산화 티타늄 이런 것들을 이제 채굴하는 방법, 추출해내는 방법에서 결국은 이게 폐배터리에서 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리튬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기술이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코스모화학에서 신사업으로 폐배터리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뒤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성일하이텍 올라갈 때 작년 9월까지는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을 같이 받았고 다시 한번 지금 먼저 좀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중인데, 사실 보시면 3월에 폐배터리 재공장 시설 투자를 완료를 했고요. 이게 완공이 되고 이제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제 1공장 자체가 가동이 들어가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모멘텀이 더 나올 걸로 보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CRMA 관련돼서도 여전히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산화 티타늄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이거는 이제 2차 전지는 아니지만 백색 알료라고 주로 이제 알료에 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알료에 쓰이는 거 이외에도 특수용 이산화 티타늄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해서 새로운 또 성장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 티타늄, 뭐 황산 코발트 관련해서 재화 배터리 재활용 관련돼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일하이텍 이어서 코스모화학도 한번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정리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청원 FA님께도 저희가 이 키워드 공유해드렸죠. 대세는 재활용이다. 폐배터리라는 거 눈치채셨을 거고. 네, 네. 어떤 종목을 FA님은 보고 계신가요? 저도 실은 코스모화학이었습니다. 아, 겹쳤나요? 예. 네. 뭐 운이라면 운이겠지만 겹쳤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네. 주가 흐름과 기업이 현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들 딱 그것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모화학이 다른 성일하이텍이나 뭐 세미캠이나 기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240일 기준 신고가 그 신고가를 경신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다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조금만 더 올라가고 말 그대로 훈풍이 불면 9월 14일에 기록한 고가는 저는 무난하게 경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기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매출액이 늘어나요. 그리고 매출 원가도 당연히 늘어나서 영업이익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게 마련인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 지난해가 되든 지지난해가 되든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까지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은 결국에는 회사로 얼마만큼의 현금을 많이 유입시키는지가 중요한데 코스모화학이 지난해 경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전년 대비 거의 두 배나 딱 늘어나요.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뭐 공장을 증설을 하거나 더 많은 재화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종목보다 코스모화학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었고요. 기술적으로 무언가 모르게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네. 지금 시점에서 해당 종목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폐배터리 관련된, 재활용 관련된 종목은 두 분이 또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코스모화학으로 좀 모이면서 일단은 앞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새로운 공장 가동도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코스모화학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신병, 이 새로운 IPO, 새로 상장한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 재활용 관련 종목들, 최근에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 이런 테마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정보,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